Z-Style. 안녕하십니까. 계획에 없었던 신발이 하나 들어왔습니다. 짠! 바로 에어프레스토 미드 아크로닝 콜라보 제품입니다. 형광 멀티컬러 제품으로 통하고 있죠. 이 신발의 경우 처음에 나왔을 때 세 가지 타입으로 나왔었어요. 검은색하고 흰색 형광 색깔하고 이렇게 핑크색이 들어간 멀티컬러 이렇게 색이 들어와가지고 드로우 진행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리스트학을 몇 번 정도 또 진행을 했다가 이번 주에 또 새롭게 리스트학이 돼서 링크 타고 들어갔더니 제 사이즈만 딱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새로 고침 눌러가면서 확인해봤거든요. 그러다가 딱 제 사이즈인 270이 뜨자마자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.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처음에 보기에는 무슨 남자가 이런 핑크색 들어간 거 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신발 사러 줄 설 때나 추착권 받으러 줄 설 때 간간이 한 분씩 이거 신고 나오시거든요. 와, 그때마다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정가에 구할 수 없을까 하면서 찾아다녔었거든요. 번번이 리스트학 때마다 들어갔었는데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지 클릭 자체도 안 되고 그랬다가 이번에 타이밍 좋게 걸려가지고 구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색깔 배치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고요. 다른 아크로님 콜라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퍼 같은 게 좀 많이 강조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프레스토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워낙 좁기로 유명해가지고 신기가 좀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뒤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쉽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프레스토 자체가 워낙 가벼운 신발이기도 하고 이 면 자체도 좀 얇기 때문에 한겨울에 신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물론 차 운전하셔가지고 도어투도어로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서도요.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아직까지 공홈에 작은 사이즈는 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. 발 작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다른 형광색 같은 경우에도 제 사이즈는 이미 없고요. 예, 작은 사이즈는 좀 남아있습니다. 덕분에 예상에도 없던 지출을 하게 돼서 아, 지갑이 너무 홀쭉해졌네요. 카드 한도도 거의 꽉 차가고요. 그래도 최근 나이키에서 진행된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다 전폐했는데 이거라도 하나 건져서 다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날 풀리면 신고 싶은 신발들이 많아져서 빨리 날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Z-Style